기독교 한국신문의 진로지필 읽는 인멸을 맞는 축하한 자리에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즐겁습니다. 저는 지난 6년간 진로지필 하는 기독교 한국신문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짧은 이야기 하나 내려고 합니다. 새해가 되어서 빈대 네 마리가 하나님하고 만났답니다. 빈대 마리는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저희가 된다면 다 이해하는데 이 빈대가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나씩 얘기해라 했더니 한 빈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하나님 저는 별 힘이 없는 게 불만입니다. 힘이 좀 소화되게 해주십시오.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 소가 되어라. 큰 황소가 된 겁니다. 두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하늘을 헐헐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 나는 새가 되어라. 새가 되었답니다. 한 빈대가 하나님 저는 늘 배고픈 게 불만입니다. 매일매일 음식을 잊어먹을 수 있는 쥐가 되게 해주십시오. 그래 나는 쥐가 되어라. 지가 되었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빈대가 살짝 욕심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저는 흰색 소도 되고 싶고요. 하늘을 헐헐 나는 새도 되고 싶고요. 매일매일 음식을 드려먹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이 빈것이 웃으시면서 그 빈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래 너는 소, 새, 쥐가 되어라. 연세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잘 웃지 않습니다. 애들이 좋아하는 소세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욕심이 익히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달성 선지자만큼 욕심된 일 없다. 복음에 대한 열정, 열심, 욕심, 한국 기독교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과 욕심이 오늘의 기독교 홍심을 만들어냈다.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며 그 욕심을 갖고 한국 기독교를 바로 시작하는데 기독교 홍심이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